네, 이제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주민 가이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금민의제 참석자 소개, 2022년 주요 사업 계획 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년 주민 가이드회는 연초에 개최했으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 전 행위 제한 기간으로 인해 선거 이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로 행사의 모임 인원이 300명까지 가능하나 계속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주민만 모시고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오늘 이 행사는 영상으로 녹화하여 시청 유튜브에 게시하니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거촌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 시에 어떤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화면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의왕시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이성원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정 주요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작년 말 기준 인구는 6만 5천여 세대 16만 3천 명이며 공무원은 정원 기준 746명입니다. 관내 1만 3천여 개 기업체에 5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9개 학교에 1만 9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시 재정 규모는 일반에게 4,673억 원과 특별에게 890억 원으로 총 5,563억 원이며 시 재정 자립도는 36.3%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이 41%, 1,8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추진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TX C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실현하였습니다. 작년 8월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의왕 군포 안산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GTX C의 의왕역 유치는 사실상 확정되게 되었으며 지난달에는 실시협약 안에 추가역으로 의왕역 등 4개 역이 신설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검토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내에 실시협약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선 중고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미래학교 설립 사업이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에 최종 통과하여 중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내선동 지역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2개에서 확충하였습니다. 포일 스포츠센터와 어울림센터는 각각 작년 2월과 9월에 백운 커뮤니티센터는 8월에 체육시설을 시작으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여가선용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이곳 왕림과 하부공간에 119석 소공연장을 갖춘 왕립 이파바토어를 조성하였으며 부곡체육공원과 모락공원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레일바이크 중간 정차장 인근에는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부곡 도깨비시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00여 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9월에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도깨비시장 내 차 없는 거리는 12월 말 조성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생 살고 싶은 노년이 활기찬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양성, 어르신 놀이터 조성과 경로당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하였으며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 놀이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시 정책을 기반으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도 받았습니다. 저탄소 녹색 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노력으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도심 속 힐링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청계천에는 다목적 광장, 수변 조망시설과 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청정계곡으로 탈바꿈하였고, 백운산은 왕곡천 산들길과 연계하여 걷기 편한 누리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ICD 터미널 인근에 컨테이너 차량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용차 고지를 조성하였으며, 왕송 모석길 도로개설 사업은 지난해 9월 완공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간을 개선하였습니다. 노후된 부곡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행복공간 주민복지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하늘쉼터는 늘어나는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봉안담 4,500여 기를 증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분야별 설명에 앞서 먼저 고촌 오전 생활권의 주요 사업 계획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촌 오전 권역 생활 인프라 부분입니다. 이곳 왕립 입하바트 홀은 시범 운영을 3월 15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과 오전 커뮤니티 센터는 각각 6월,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근로자 복지회관에 조성하는 노동자 휴게 문화공간은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촌 문화공원과 공영주차장은 2023년 30년 수건 사업이었던 의왕시 시민회관과 오전역 인근의 교통문화 복합공간 모락, 안양천 정비사업은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2026년 각각 준공 예정이며, 오전역과 의왕시청역을 지나가는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은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주택 공급 부분입니다. 고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계획이며, 고촌 가구역과 나구역 재개발 사업은 금년 내 관리 처분 계획인가 예정입니다. 보류되었던 오매기지구 개발 사업도 재추진 중으로 준공 시기는 2028년 말 계획이며, 오전 나구역 재개발 사업은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다구역은 하반기 관리 처분 계획인가, 라구역은 상반기 조합 설립인가 예정입니다. 이어서 6개 분야로 나누어 의왕시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시민자치도시 분야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오전동과 내손이동의 시범 운영을 연장 실시하고, 주민자치, 지역사회복지, 도시재생, 평생학습 등 각 분야별 주민공동체 사업을 연계하여 전문적인 마을 통합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도심 지역 주민에게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부곡동과 오전동, 내손이동에 운영하고,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감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첨단 자족도시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의 1등 공신인 의왕 사랑 상품권은 44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과 현장 방문 컨설팅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포을 어림센터 내에 원스톱 창업 지원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 기업성장지원센터와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발전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고촌센터와 포일센터 두 개소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테마특강, 심리상담, 공유물품 대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직자 면접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홀로서기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하여 노동자 휴식문화공간 및 노동상담소로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황주는 맞춤복지도시 분야입니다. 오전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재향군인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편의시설과 강당,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신축하여 지난 3월 11일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로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은 노인전용 목욕탕과 식당,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금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IT룸을 사랑채 노인복지관에 개소하였으며 아름채 노인복지관은 금년 하반기에 IT기기 체험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을 찾아가는 스마트 역량교육, 맞춤운동지도 등 어르신들이 다양한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심 돌봄공간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와 육아나눔터 1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동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돌봄과 놀이의 복합공간을 덕성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2024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보건소 앞 주차장 부지에 건립 예정으로 금년 중앙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은 협소한 식당을 축축하고 노후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을 여는 혁신 교육 도시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개관한 이래 15년이 넘도록 노후된 설비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간의 재구성으로 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운밸리 꿈놀이 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백운 커뮤니티센터 1층에 관내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금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자 초, 중, 고등학교에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한 정보와 기자재를 보급 지원하고 영어와 중국어, 원어민 화상 외국어 학습을 운영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계동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을 위해 백운 커뮤니티센터 2층에 평생학습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이번 주 25일입니다.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같이 무대를 운영하고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살롱과 민주시민 교육을 운영하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 안전환경 도시 분야입니다. 온시민의 녹색 신림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에는 통나무집 9개 동을 신축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운호수 공원 조성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린 뉴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선동 재개발 해제구역의 전신주치중화사업은 2023년까지, 내선 다구역부터 동안양 변전소까지 송전탑 비중화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갈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68면 규모로 금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삼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154면 규모로 8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전 나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대상지에 교통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인동선 오전역과 연계하여 환승할 수 있도록 지하부에는 9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지상에는 야외 공연장과 갤러리 등 문화공원으로 202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요 도로의 확포장과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선로와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동 새마을과 군포시계관 도로 개설 공사 등 6개 사업도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천 정비 사업은 2024년 8월 준공할 계획이며 또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새우대천은 11월까지, 금천천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삼동지역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를 추진하고 노후 상수관로 개량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력있는 문화체육도시 분야입니다. 레솔레파크의 복합레저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방문자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스카이레일 탑승장 하부에 아이들을 위한 네트어드벤처와 스카이트레일 등 체험시설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여가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왕곡동 523-1번지 1원에 추진 중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8월 완공 예정이며 내선동 약수체육시설과 배수지에는 각각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상반기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고촌동 100-6번지 1원에 시민회관 건립사업은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하였으며 금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천 행복타운 내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천지구 문화공원 부지에 열린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하에는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장은 2023년 6월, 문화공원은 2023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독서 친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와 환경을 주제로 특화된 레솔레파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백운 커뮤니티 센터 4층의 도서관과 1층의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하여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왕시 미래 발전 과제입니다. 우왕시에는 향후 10년간 약 3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고천지구는 금년 12월, 추평지구는 2023년 6월, 월암지구는 2023년 12월, 청계 2지구는 2024년 9월 완공 예정이며 오메기지구 개발사업은 2018년,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 안산지구는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약 7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철 노선이 개통됩니다. 그간 초기 착공을 염원하던 북선전철 사업도 지난해 4월 인동선의 턴키 구간인 109, 월판선의 809인 인동원역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GTX-C까지 의왕역 정차가 실현되어 2027년까지 우리 시에는 3개의 전철 노선이 개통되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사람, 자연, 일자리가 상생하는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작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 3기 신도시 의왕, 군포, 안산지구는 의왕 지역에만 1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며 GTX-C 의왕역 정차와 복합 환승시설 신설, 덕영대로와 경수대로 간 연결도로 개설, 왕송호수 주변 관광, 휴양, 특화시설 개발 등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구도심 지역에 12개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촌과 부곡, 오전, 내선동에 걸쳐 구도심 및 노후 지역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가 개편됩니다. 과천과 판교를 잇는 지역인 포일동에 첨단 산업단지인 의왕청계 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 중이며 초평지구와 고촌지구 자족시설 용지에 지식산업센터와 첨단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고 월암지구와 청계 2지구에도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 밖에도 한전체육관 및 자재검사처 이전부지 개발사업으로 R&D센터 및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동안양 변전소 옥내화 후 복합용지 개발사업이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 간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내선동 예비군 훈련장과 군부대도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전 부지에는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젊고 활기 넘치는 의왕시를 향해 2020년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후 건의사항이나 시장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본인 소개 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상도 시장입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시장과의 대화를 위해서 자리 함께해 주신 고천동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윤미경 의장님 자리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의왕시 의회의장 윤미경입니다. 이 문화예술 공간을 저희가 이제 처음 준공하고 나서 오늘 처음 이렇게 와서 막상 와서 보니까 김상동 시장님하고 저희 8대 의회에서 이거를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막상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활기차게 또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한 게 대해서 정말 가슴이 설레요. 그리고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소소하게 일을 하지만 잘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김상동 시장님께서 정말 우리 의왕시의 구석구석마다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거는 바로 잡아서 또 우리 시민들한테 또 혜택을 줄 수 있고 공간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많이 느끼고 저희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이런 공간을 또 이렇게 고천동에 또 이름까지 예뻐요. 왕님 입학 아트홀
이곳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행복 또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과의 대화 오셔서 또 고귀한 말씀 잘 듣고, 저는 오늘 사실은 들으러 왔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뭘 바라는지, 저희도 이제 제가 여기서 계속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주민의 입장에 서서 잘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또 시장님과 함께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귀한 말씀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윤미근 의원님 보이시던데 어디 앉아 계세요? 아, 가셨어요.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노인회장님, 혹시 분회장님 계신가요? 분회장님도 안 계시고. 예. 자, 우리 이제 사회단체를 대표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남수 위원장님 와 계신데, 예, 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 고천동 주민자치를 맡고 있는 전남순입니다. 우리 동장님하고 사무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애쓰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단체장님 분들을 단체장 회의에서만 뵙다가 여기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고천동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의견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소통하고 하는 그런 고천동이 돼서 나중에는 공동체 형성이 가장 잘 되는 그런 살기 좋은 고천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이제 연두순 씨는 매년 한 1월경에 하게 되는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그 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1월달에 하질 못하고 이제 3월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뭐 워낙에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라 모두가 다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라든가 또 방역 체계에 적극적으로 협조들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면서 좋은 성과도 많이 내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심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고천동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뭐 오미크론이 잦아들진 않았지만 조금은 뭐 떨어진 듯 하긴 하지만 아직은 그 정점까지 찍고 내려오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은 천 한 4,500만까지 가야 좀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오늘까지 누계를 보면은 900만이 넘었더라고요. 950만 정도 이렇게 가서 한 이달 말 다음 주까지 가면은 정말 한 3,4,500만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일상 회복과 또 야외에서는 뭐 노마스크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이제 곧 일상 회복이 가능한 시기가 다가오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과 또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다시 찾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지만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해에는 정말 아까 영상에도 이렇게 보셨습니다만은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대표적으로 아까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의향역의 GTX 정차가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는 발표가 있고, 뭐 이런 것은 GTX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를 얘기하는데,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여기에 또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수평동 지역의 개발 사업에 대한 발표를 또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의왕군포 안산 지역의
그 개발을 하는데 규모가 177만 평이라고 개발 발표를 했어요. 이 177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일기 신도시가 이제 삼본하고 평촌이 이루어졌는데 평촌이 좀 크죠? 평촌만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촌만한 크기의 도시가 새로운 도시가 초평동 쪽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3개 도시가 맞물려 있습니다. 의왕, 군포, 안산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거기 의왕을 먼저 이렇게 꼭 이름을 앞에 붙이는 것은 그 개발의 중심이 의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왕역에 GTX가 확정되기 때문에 GTX 중심으로 한 개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의왕역에 GTX가 쓰면서 복합 환승 센터까지 만들겠다. 여기에는 광역교통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BRT까지 구축을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8월 30일 교통부 차관이 직접 나와서 언론 브리핑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그 GTX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도시 개발까지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발표가 있었고 또 우리 시가 33년 시 승격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연장 하나 없던 시였었죠.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저 개원예대에 가서 우경관이라고 하는 공연장을 또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공연을 좀 했던 입장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시도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공연장을 지난 10월 달에 중투위 심사를 조건부로 승인을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제 조건부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바로 연말 내진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연장도 너무 좋지 않은가요? 몇 사람만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죠? 예. 이것도 사실은 오래됐죠. 이것도 거의 한 10여 년 전에 도비를 한 5억인가를 들여서 이게 공연장을 나름대로 이렇게 꾸며놨던 거였는데 야외 공연장을 꾸며놔서 공연을 좀 하려 치면은 이제 여기 인습이라든가 가까운 아파트에서는 소음으로 들리는 것 때문에 민원이 늘 이렇게 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실내를 좀 꾸몄으면 좋겠다 해서 도비 신청을 10억을 했어요. 그 10억을 받아왔는데 설계하고 하다가 보니까는 한 1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에서 4억을 더 투입을 해서 14억에 이렇게 치면서 조금 하면서도 아쉬움은 좀 많았지만 그래도 이 환경에선 최대한의 이렇게 원래는 한 뭐 150석 정도까지 뒤로 좀 늘리고 좀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또 워낙에 이 그 하부 공간이기 때문에 위에 또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뭐 등등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119석의 아담한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사용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뭐 등등 뭐 그 아까 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좀 들으셨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은 올 한 해 이제 시에 계획된 것을 발표를 해드리고 그런 계획 속에서 지금 관심 분야에 궁금하신 것은 질문도 좀 해주시고 또 이 외에도 시가 올해는 이런 것 정도를 지금 관심 갖고 좀 정책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아이디어도 좋고 또 뭐 정책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듣고 그 내용들이 빠짐없이 정책에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말씀 주시죠. 그냥 끝낼까요? 네, 말씀 주시죠.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문경 부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왕님 입학 아트홀 여기가 시장님이 바로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색소폰을 야외에서 직접 하셨던 곳이고요.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음악 활동을 여기서 저희가 개최도 많이 했었고 시민들을 갖다가 좋아하게끔 만들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민원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을 건의했던 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애틋한 곳이었고요. 이렇게까지 진짜 잘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아담하게 너무너무 하여튼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름채 노인복지관 쪽을 갖다가 지금 건립을 별관으로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저희 이 지역에서 또 두 번째로 가장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는 우리 그 무탕 문제. 진짜 이 문제도 옛날 저기 그 새마을금고 그 목욕탕 없어지면서 그 저희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많은 그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 시비를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마침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에 그 사항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어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제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저가 아니죠. 저희 어르신들께서 언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름채 별관에 이제 아름채 복지관 옆에 그 수련관하고 사이에다가 이제 별관을 짓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아름채 그 복지관과 그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연결을 시켜놔서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짓고 있는데 지하 1층에는 목욕탕이 들어갑니다. 전용 목욕탕이 남녀 목욕탕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1층은 식당이 들어가집니다. 식당이 현재 식당이 한 150석 정도가 되는데 보통 하루에 여기 중식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1000분 정도가 오세요. 1000분 정도가 오시다 보니까 줄을 뭐 이렇게 현관 있는 데까지 이렇게 계속 줄을 길게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별관의 식당을 옮기면서 별관 식당 자리가 한 250석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줄을 많이 쓰는 그런 경우가 좀 이제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2층에는 대한노인의 지혜가 가면서 대광당도 중예의실, 대회의실 뭐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노인의 지혜라든가 중예의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은 이제 프로그램실로 더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어르신들 복지관으로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준공은 6월 말 준공입니다. 6월 말 준공이 되고 나면은 7월부터는 개관이 가능하긴 한데 다만 이제 마스크 쓰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목욕탕은 안 되니까 이제 이 코로나의 상황을 봐가면서 7월 정도에는 개관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천동 어르신들이 가장 숙원이었던 부분이죠. 예예.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우선 어유 많이들 드시네. 예. 먼저 예 드신 분부터 주시고. 예. 예. 저기 왕곡 5통 왕림마을 자연부락에서 왔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경로당 사무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예.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경로당 앞에 쓰레기 집화장이 있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는 내 집 앞에 갖다 두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소차가 수거해 갔는데 네. 저희 동네 요새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 연립주택엔 쓰레기 집화장이 없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우리 경로당 앞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거기다 투기를 하고 갔는데 그 정말 저 우리 동네에서 정말 잘 저기 어느 한 분이 그걸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데 그분이 며칠 안 계시면은 거기가 아주 쓰레기장이 됩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은 차에서 지나가다 창문을 열고 다 던져버리고 할 정도로 더럽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걸 말씀드렸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뭐 청소 관계가 불결할 것 같아서 예,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쓰레기장을 폐기시킬 생각으로 있는데 그런 저기 고촌동 자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네. 예, 왕곡천 주변에 자연 산책로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내가 지난번에 예, 지나가다 그걸 이제 제초 작업하는 걸 몇 번 봤는데 그
그 주변에 뭐 영산홍이라든지 이런 꽃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초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머리 깎듯이 이쁘게 정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꽃이 피던 것까지 몽땅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은 오래 꽃을 게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나물 자를 적에도 그 좀 꽃이 있는 꽃이 내년 필 거는 냉겨두고 잘라야지. 풀 깎는 사람이 뭐 그 위에서 시켰다고 이렇게 이쁘게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금년부터는 그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마을을 가꾸는 것은 뭐 시의 생정적으로 이렇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가꾸는 것만큼 더 주민들의 어떤 애정이 이렇게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더 잘 이렇게 보존도 되고 또 더 가꿔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해 식목일 날은 여기 이제 뭐 전남수 위원장님 비롯해서 단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나와 계신데 단체에서 연산홍을 심게 했어요. 그래서 단체에서 나와서 연산홍 식재를 작년에도 많이 했고 아마도 올해도 부족한 부분을 또 이제 그 채워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뭐 풀 제초 작업도 제초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잘 보존해가면서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앞에 쓰레기는 그 동해에서 한번 나가셔서 동해 나오시네. 한번 나가셔서 이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환경을 좀 만들어 보시고 만약에 뭐 무단 투기를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동 CCTV를 갖다 놔서라도 아주 심각할 정도 되면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가로 청소를 관심 가져서 잘 정리가 될 정도면 그렇게 관심을 갖게끔 해주시든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그걸 별도로 해주세요. 네. 예. 네. 그 연립주택에 네. 자기가 자체 수리장을 마련해야지 왜 거기다 갖다 놔버립니까? 네. 그것도 같이 그게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연립주택 공동주택 그 밀집돼 있는 곳에 그 분리수거함을 놓을 수 있는 거면은 그거를 한번 그 장소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예. 자 뒤에 예예예. 예. 안녕하세요. 출품장 황정철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오전 복개천 네. 그 CT병원 앞 그저 장례식장 앞에 사거리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네. 횡단보도가 그러니까 거기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전멸등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각 양쪽에서 나오는 골목에서 차량들도 있고 거기서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 이거 좌회전하는 차량 우회전하는 차량 그래가지고 막 뒤엉키는데 거기다가 저 이 전멸등을 설치하면은 상인사에서 내려오는 차량도 그 바닥에는 30km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차량이 그 내려 달리다 보니까 한번 사고도 났었어요. 그게. 그리고 지금 사고 우려도 많고 그래서 뭐 신호등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는 좀 곤란하고 전멸등으로 하면은 좀 이렇게 사전에 그 사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좀 위험스럽긴 하죠. 그런데 그 뭐 동시 신호로 해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지긴 하는데 이제 그건 경찰서 이제 안전심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그 복개천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하천을 복개해 놓은 도로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그 지주봉을 하나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기초가 2m는 들어가야 됩니다. 2m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복개천이다 보니까 이 지주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면서 우선 사람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사고가 그 예상되는 지역에 당연히 뭐 전멸등이 됐든 아니면 신호 체계를 갖춰주든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우선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높이가 이게 있어가지고 차량이 안 보여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난 차량에 제가 손을 들렀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중앙 분리대는 이제 워낙에 무단 횡단들을 많이 해서 사고가 자꾸 잦아지기 때문에 이제 중앙 분리대를 해놨는데 또 이제 작은 아이들은 그
또 중앙분리대 키높이에 또 시야가 또 안 보일 수도 있겠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말씀하시죠. 인동선하고 GTX 노선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선 그 착공 시기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언제쯤 그 착공을 할 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지금 부곡 그 의왕역이 GTX 환승센터로 만든다 그랬는데, 상록수 여기 또 GTX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그 상록수 역에서 또 우리 한적문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반월역하고 또 한적문장. 그럼 환승센터가 의왕역에 축소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인동선은 조금 늦어지는 건 맞습니다. 왜 늦어지느냐면은 작년 그 4월 달에 사실은 공사는 착공이 됐습니다. 어디부터 착공이 됐느냐면 109인 인덕원에서 기원대까지 이것이 이제 발주가 됐죠. 발주가 됐고 또 인동선 중에 또 발주가 된 것이 수원의 영통역 두 군데가 이제 발주가 됐는데. 인동선은 노반 설계 같은 게 지금 마무리돼서 사실 착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인 지금 그 공사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 좀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원래 계획이 올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 잡혔던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총 예산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다고 그래요.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뭐 한 30% 정도가 증액이 돼서 15%가 넘게 증액이 될 경우에는 이거를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 뭐 이런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은 여기 몇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한 네 개가 추가가 됐는데 이 추가된 비용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이 추가된 비용에 대한 역은 국가 비용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저 올라간 비용에 대한 걸 기획재정부와 철도공단과 지금 이렇게 조율을 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미 착공돼서 들어가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GTX 의왕역의 이제 복스카 환승세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 30일 국토부 차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토부 차관이 GTX 의왕역의 정차와 그 다음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겠다. 또 광역교통체계 BRT도 설치하겠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였냐면 반월역에서부터 의왕역을 거쳐서 의왕 과천 톨게이트 이 지금 바로 위죠. 여기까지 광역교통 체계를 만들겠다. 이것이 뭐 그 버스가 될지 아니면 뭐 철로로 이어질지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원래는 그 10개 기본 그 역에서 기본 역에서 3개 정도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에서 3개를 더 추가 가능한 걸로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놨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실시 협약 안에 들어가 있는 역 4개를 그 발표를 했는데 하나가 더 늘어나고 그랬어요. 하나가 더. 의왕, 인덕원, 왕십리, 상록수까지 들어갔어요. 상록수가 왜 들어간 거냐 확인을 해보면 이제 수원서 현재 출발해갖고 덕천까지 올라가는데 이 철도 노선이 이제 일본 국토 철도 노선이다 보니까는 이 차량들이 다 다닐 수 있는 철로가 되질 않는다. 이래서 일부 회차를 상록수 안산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30회 정도를 상록수로 이렇게 돌려서 양쪽으로 다니게끔 하는 뭐 이렇게 그 얘기가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승센터는 무조건 만들어지는데 이제 BRT라고 하는 그 저기 뭐야 광역교통체계
이것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상록수역이 만들어지면은 반월에서 의향역으로 연결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 캐시마크지만 그 복합 환승센터는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우선 구재남 위원장님 하시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천동 바르게 살기 위원장입니다. 구재남입니다. 네, 잠깐 앉아서 사정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물론 저 건의 드리기 전 앞서서요. 예, 네, 우리 요즘에 그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코로나19에 대응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시장님과 시 관계자 모든 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천동 의왕시 고천동은 의왕시 중심의 동입니다. 동이면서 강공소가 직결된 행정타운이기도 합니다. 향후 시청 중심으로 택지가 조성되고 고천 간화구역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증가 대비 상업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업시설을 더 확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상업시설을 별도로 이렇게 뭐 그 조성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우선은 행복타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상가 건물들이 몇 개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상가 건물 수가 5개가 상가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 지금 임대주택 2200세대가 입주한 데 한 두 군데와 그 다음에 시청 앞에 이주자 협의자 대택 여기 그 주변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한 상가 건물 세 개에서 총 5개 상가 건물이 들어갈 예정이고 또 이 가구역이 근린생활시설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는 1, 2층이 여기 조합장님이 나와 계시네. 조합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1, 2층이 상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2층은 일부 그래 어쨌든 1, 2층이 이게 총에서 아마 평수로 보면은 한 2,600평 정도의 규모의 상가가 들어간다. 여기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으로 보면 네 개 동이 있습니다. 네 개 동에 거의 1층은 전체가 상가고 2층은 일부 상가, 일부는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나구역에도 별도의 상가 건물이 하나 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 또 여기 묘 밑에가 이제 고천 택지 개발을 할 때, 여기 인스빌 쌍용 이쪽 개발을 할 때, 여기도 이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놨더였는데, 상업지역으로 해놓으니까 활성화되지 않고 상가가 죽어버렸어요, 전체가. 그래서 용도 변경을 좀 시켜줘서, 그, 일부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도.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밑에 이제 상가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상가가 좀 활성화될 지역으로, 여기와 가구역과 연계해서, 상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예,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결론은 이제 이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주가 되고 이제 그러면은 주변에 이제 인수빌이나 이 아파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좀 활성화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업 시설이 없다. 우선 그렇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린 겁니다. 네네. 네. 아마 이제 가구역 나구역이 이제 보면 아까도 이제 설명 좀에 그 내용을 들으셨겠습니다만 빨라야 2007년도 아니면 2008년도 2009년도에 다 입주가 이제 가능한데 준공 시기가. 근데 거기 앞서서 이쪽 파출소 뒤쪽 이쪽이 상가가 오히려 더 먼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네. 자 우리 이소구 회장님. 네 고천 이통의 이소구입니다.
어쩌다가 노인회장과 통장 등을 맡게 된 이 사람으로서 오늘 또 이런 다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천 이통은 함께 하신 분들의 위치를 어디로 아시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천 이통은 의왕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청 앞에 고천 택지지구가 개발 중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전하고 공장시설도 다 이전이 되다 보니까 남은 몇 세대 안 되는 데서 제가 제일 젊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통장, 뭐 노인회장 뭐 이런 걸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게 좀 해야 될 얘기가 있다 싶어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천이 또 경로당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1년 이상 그 인수를 받아가지고 환경 개선을 하려고 여러 통로로 해서 자원을 갖다가 좀 조달받아서 해봤습니다만, 이 건물의 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70년대 주민들이 새마을 사업으로다가 마을회관을 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회관을 지으신 주민들이 연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경로당이 필요해서 80년대에 거기다 경로당을 설치했는데, 이 건물도 자체 건물도 아닌 가구급료의 공장 터에다가 주민들의 노력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새마을 사업을 쳐놨는데, 지금 이제 아마도 관계자들께서는 지금부터 이 주민들도 이주가 되어졌고 사용할 수요자가 없는데 경로당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 그런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복지시설을 폐쇄는 쉽지만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 근데 어차피 지금 고천지구 택지 사업지에 보면은 물론 뭐 공공개발된 아파트의 공동주택에는 당연히 이제 경로당이 개설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주자 택지, 협자 택지가 한 60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에 한 평균 5가구만 따져본데도 한 300세대가 신규 이제 그 입주가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지금 경로당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고천동의 고천이동 경로당을 그 사업진에 입주가 되었을 때의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로 미리 준비해서 확충해야 되겠다. 그 수요자 중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살림의 터를, 조성대대로 살아왔던 터를, 또 어떤 그 경제수단 농지를 다 내놓고 일시적으로 지금 이주해가 계신 분들이 새로 와서 건물을 져가지고 입주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수요와 또 그 원주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경로당 신설이 새로운 곳에 추리가 설립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드려서 건의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로당 회장의 입장이고, 또 통장의 입장으로 와서 보니 지금 뭐 시장님도 뭐 이 활기차게 얘기를 하시고 문화복지 문화회관을 건립하고 뭐 고천택지지구가 개발되어져서 입주되어지고 하면 그야말로 다 이제 고천 이통이 의왕시 최고의 중심 핵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러면은 그 단지 앞에 있는 자연부락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뭐 그 오페라 하우스라고 전하는데 건너편은 이런 싹 쓰러져 가는 자연부락 단위가 있어서 되겠는가? 평소에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왕시도 이만큼 와서 보다 보니 도시 기반을 갖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산 투입의 순서가 그런 도시 기반 형성하는데 우선 집행되는 거 이해가 됐으니, 이제는 자연 불확단에도 좀 이렇게 시선을 좀 돌려야 될 때가 됐다.
아직 자연문학 따지 보면은 마을 길도 개설 안 되고 도시 개수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 보면 겨울에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복지 세자가 자연문학 따지 노인네들이에요. 그럼 도시 개수가 들어오니 연탄 닦고 전기 작업 켜놓고 살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꼭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고천이 고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왕시에서도 관에서도 이 자연문학 단위에 좀 시선을 돌려서 관심을 좀 써서 마을 앞길도 좀 개설해주고 그런 도시가스 같은 것도 좀 도시개발을 시켜서 좀 그런 삶의 지금까지 좀 꾹 눌러있던 삶의 질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특히 그런 필요성과 또 우리 고천 이통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 앞으로의 이제 그런 의왕의 가장 핵심 중심인 그 마을이 조화롭게 좀 이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정말 아름다운 전원 마을로 개설한다든가 뭐 이런 도시개발 관심이 좀 필요하다. 만약에 전반적인 도시개발이 소규모 규모적으로 뭐 좀 어렵다 한다면 우선은 제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마을 함께 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해놓으면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고천이 턱의 자연문학 도시계획에 관한 건의를 좀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새 좀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고고리길이 지금 확장 개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원래의 도로로 확장 개설되는 게 아니라 그 보건소 복지관 앞에서부터 청소년센터 뒤로 해서 시민회관 건립 예정지 뒤로 해서 순회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걸 연결하더라고요. 그 연결하는 부분이 물론 이유가 있겠죠. 아주 짧은 기간에 급 S커브로 다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공사가. 물론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설명과 만약에 그게 수정이 가능하다면 공사할 당시에 지금이 수정이 되어야지 나중에 그걸 갖다가 다시 나중에 분명히 그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더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재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마지막에 말씀 주신 이제 그 복지관 뒤쪽 길과 고고리로 이어지는 연결도로에 대한 이제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신 내용이는 우리 검수국장님 그 내용 파악하셔서 이소구 통장님하고 지금 가서 이따 오후에라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뭐 혹시라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경로당 문제는 이제 여기가 이제 한 58세대 정도가 이주자 협의자 이제 그 주택들이 들어올 텐데 이제 경로당의 그 허가 인점에 그 조건 자체가 이제 어르신들이 20분 이상 이제 돼야지 이제 경로당 이제 허가가 나는 것이라서 뭐 그거에 뭐 20명 충분히 뭐 가능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우선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지구 지정 당시에 이제 경로당 부지로 만들어 놨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 필지가 하나 줄어들는지 모르지만은 뭐 워낙에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이주자 대상자와 또 필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 면적 이걸 대비했을 때 이게 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뭐 한두 개가 남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아예 이걸 경로당 부지로 마을회관 부지로 이게 하나 빼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지금 그때 당시는 뭐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아예 지구 지정 당시에 LH랑 얘기해서 시와 같이 얘기해서 이것은 수백 년 때 내려온 마을들이 포함돼서 이주를 하는 마을이니만큼 여긴 경로당 마을회관 부지로 하나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하나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좀 놓친 것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경로당이 필요하다라고 봐지면은 굳이 부지가 없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뭐 어떤 건물이 됐든 상가 건물이 됐든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 됐든 한 공간을 임대를 내서라도 지금 그렇게라도 경로당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자연불황에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토네님이 살고 계시는 고름을 마을로 놓고 보면은 현재 거기가 이제 취락 지역이거든요. 20호가 안 돼서 취락 지역인 마을인데 이게 지금 몇 호나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두세 가구만 더 들어오면 이게 우선의 지역으로 이게 바뀔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어떻게 이걸 좀 개선할 건가에 대한 것들은 한번 그 마을과 시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셔서 이것을 이주할 주택을 갖다가 한 두 개 정도 부족하다라면 두 개 정도를 일 이주를 하게끔 만들어서 우선의적 조건을 만들어서 전체를 개발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을 발전 계획은 한번 같이 이렇게 대표급 저 되시는 분들하고 시하고 한번 별도의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시장님 답변을 다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니고 경로당은 뭐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기 있는 경로당을 새로 어디로 장소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가 문제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제가 그 고천지구 보상대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LH와 시 담당자하고도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건 뭐 하나만한 소리고. 그러니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그 행정구역, 고천 이통 행정구역 안에 뭐 좀 시 유지가 불용지를 남아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고름을의 이제 우선 해제 지구를 하기 위한 요건 그 문제도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 주민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좀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법 규정이라든가 이것도 좀 부족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답변 주신 것 같이 좀 관해서 그런 관심을 갖고 어차피 그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관에서도 볼 때 거기에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지는 것이 좀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함께해서 좀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은 사업 계획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였습니다. 자, 다른 의견 또 듣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예, 위원장님. 우선 아까 그 PPT 자료 중에도 있었는데요, 백운산 등산로 데크로드 조성하신 거요. 그 부분 어느 과에서 시행했는지 칭찬해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성하는 중간에 시민들한테 거기가 그 미끄럼 방지가 없다 그래서 계속 원성도 듣고 했는데 조명 설치까지 끝나고 나니까 주민들의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고 사진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은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조명도 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하고 조화, 그다음에 거리 조성에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조명 설치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고촌동에서 입함나무 투사 등을 설치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천관리팀에서 저희하고 이제 그 설치하는 거에 대한 의논을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었는데요. 짧아요. 일단은 관리팀들 그 다루는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 한쪽 면만 지금 투사 등이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명은 이렇게 딱 끊겨서 여기 조금 해놓고 저기 조금 해놓고 하면 조금 부족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이걸 할 때 조금 더 예산이나 시민들 참여나 그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하는 길에 조금 더 양쪽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조금 더 그런 일이 좀 됐으면 좋겠고 입합 아트홀 이 아트홀 자체에도 조명이 조금 더 조성이 된다 그러면 공간이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눈에 많이 띄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명은 어떻게 되죠? 네네 밖에 밖에 여기 말고 아. 외부 경관 조명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입합 아트홀이 이렇게 완성이 돼서 이렇게 오늘 첫 행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고 감사한 면도 있으나 이거를 할 때 미리 좀 주민들한테 의견을 공청하고 했더라면 주민들 시민들 편리에 의해서 조금 더 많은 편의성이나 의견이 반영돼서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놓고 나서 와서 이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하고 우리가 이걸 할 건데 이 공간에는 이게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고 조금 그런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서 주민들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길 바라고요.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홍보를 좀 시나 동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네. 주민 참여 예산은 어쨌든 뭐 이게 시에서 이제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고 주민센터에서 이제 오시는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입합나무는 어떤 예산 갖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민 참여 예산 가지고 내내 10이네. 그러면은 그게 저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나 한 절반 정도 해요? 한쪽 라인만? 주민 참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7,700? 그게 언제 계획 잡혀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 나머지에 대한 거는 뭐 이해 추경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기획 예산부서랑 같이 얘기해서 그 일단 시공해 놓은 걸 보면서 뭐 보완점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입합나무 앞에 이 저 홀 앞에 보면은 그 이 뭐냐면 이 보 기둥이 있는데 보 기둥 자체도 좀 도색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도색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전체가 어두워요. 어두워서 거기 이제 조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그 도색을 하면서 뭐 거기다가도 뭐 입합 아트홀이라든가 이것을 문구를 새겨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앞에는 조금 손을 좀 봐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좌우에. 아니요. 아 예예. 예. 네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닌가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왕곡동 우통통장입니다. 네. 빠르게 일단 입합 그 아톨 여기는 언제 그 고척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가 질문드리고요. 그 왕곡촌에 그 저기 제초 작업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왕곡촌 그 안에 그 물 흐름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끔 그 제초 작업할 때 제초 작업한 그 잔재들을 그 중간에다 물 흐름 그 계곡에다가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 흐름을 전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경우인데 그런 것 좀 이렇게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홀 사용은 지금 현재 접수를 아마 받고 있을 겁니다. 접수를 받아서 6월 말까지 시범으로 이렇게 운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시범 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정상적인 거는 한 7월 달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돼서 우선 옆에 이제 그 문화 공간은 그 지금 임시 이제 시범 운영하는 시간이 아마 9시부터 저는 6시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 내내 저기는 개방을 좀 시켜놓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기는 임대가 가능하고요. 네, 일요일과 월요일 날 휴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운영을 해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어떤 참여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7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다 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뭐 오늘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좀 뭐 시의 이렇게 건의 사항이나 아니면 뭐 시장과 직접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동에다가만 얘기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결국은 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제안이고 아이디어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구촌동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